겁니다. 장담할 때 며칠 넘어간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장담을 외우셔야 돼요. 다시 기분학부터 시작. 빨라. 사장님도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요.
옥수님도 조금 가까워요. 그러니까 무릎을 세우시면 넘겨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요 지금 밑에 있는 다리 있죠. 오른쪽 다리, 오른쪽 다리 발로 여기 두전을 두전 하나를 딱 놓으세요. 예. 이렇게 놓고 그렇게 놓고 여기 테두리가 내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영락뿐만이 아니라 가운데 있으면 뭐 못하는 건 아닌데 빨라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아로님도 이 팔을 전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체편 여기 가운데 여기를 두드릴 수 있고 지금 제일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이 팔입니다. 오른팔. 그러니까 잡고 있는데요.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살짝 들으세요. 90도는 아니야. 그런데 80도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에서 45도에서 6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꼬미님도 조금 더 이쪽으로 계세요. 그렇죠. 이렇게 하시고 발바닥으로 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채 세우셔야 되고요. 금수님도 이쪽을 조금 더 비세요. 이쪽으로요? 네, 셰페 쪽으로. 네. 아, 등편 쪽으로 더 비어서 네. 이게 오른쪽이 편하면은 자기 가운데 후에 딱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결코 빠르진 않으니까 쫓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시 한번 겪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영남동화 거기까지만 자세 교정과 속으로 소리를 좀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준비, 덩따, 쿵따, 준비, 시작!